다음은 시원한 육수를 낼 시간. 초계탕은 구하기 힘든 꽁고기나 기름이 많은 닭으로 육수를 내는 걸로 알려졌는데 고수의 선택은 다름 아닌 닭발? 닭발을 이용해서 닭 육수를 만들 겁니다. 닭을 삶았던 물을 사용하게 되면 텁텁하고 담백한 맛이 없습니다. 닭발 육수 간단합니다. 닭 삶을 때와 같은 재료를 닭발에도 또 넣어주시면 손님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깔끔 담백한 육수를 만들 수 있다는데 뚜껑을 덮지 마시고 그리고 끓기 시작하면서부터 30분 정도 끓이시면 되고요. 담백하고 말끔한 맛이 나기 위해서는 은근하게 맑게 육수를 만들어야 합니다. 약한 불에 끓인 닭발 육수는 뽀얀 닭 육수와 달리 맑고 투명한데요. 면보에 거르기만 하면 육수 완성! 육수가 한 소금씩으로 맛을 더해줄 양념을 할 차례. 닭 육수를 동치미와 같이 섞은 다음에 5:1 비율로 섞습니다. 동치미가 들어가면 담백하면서 신맛을, 새콤한 맛을 더 이렇게 향상시켜줍니다. 남이 볼 때는 단순한 간 맞추기도 고수에겐 과학입니다. 소금이 먼저 들어가면 단맛을 잃게 돼요. 그러니까 설탕을 넣고 먼저 간을 본 다음에 단맛이 어느 정도 됐을 때 다시 소금을 넣고 겨자를 풀면 끝! 설, 소, 식, 겨 순서를 꼭 기억해 주세요. 이제 냉동실에 넣어 더위를 밀어낼 살얼음이 얼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세요. 그동안 식은 닭을 발라내 볼까요? 와, 잘 익었다. 껍질을 항상 제거하신 다음에 살 부분만 분리하겠습니다. 이때 담백한 닭 가슴살과 쫄깃한 다리살을 꼭 같이 섞어주세요. 식감도 살리고 맛도 살리는 비법입니다. 마지막으로 고명을 만들 시간. 고수는 곁들이는 채소에도 온 정성을 다하는데요. 소금에 약 5분 정도 절궜다가 물기를 꼭 짜면 아주 꼬두둑한 맛이 나요. 여기에 부드러운 달걀 지단을 비롯해 상큼함 살려줄 열대 과일과 고소함 살리는 견과류까지 얹으면 초계탕 완! 아니 잠깐만요. 여기 날개가 빠졌잖아요. 닭 날개는 닭고기 중에서 가장 맛있는 부위입니다. 그래서 초계탕을 드시기 전에 닭의 맛을 더욱더 북돋기 위해서 에피타이저로 제공을 합니다. 영양만점 채소를 넣고 입맛을 돋우기 위해 먹는 순서까지 고려했다. 똑똑한 보양식.